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인재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유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다고 해서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. 저도 여러분의 04학번 선배이기도 해서 더 반갑고요.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들 혹시 나의 인생의 목표가 고대생이다. 그래서 내 꿈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? 없으시죠?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, 취업을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 나가야 하는 그 시작이 될 텐데요. 저희 고려대학교 경력개발센터와 인재개발원이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20가지가 넘어요.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, 저희 경력개발센터에서 한 프로그램, 인재개발원에서 한 프로그램,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경력개발센터에서는 뭐 취업특강이나 면접캠프 같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,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과외나 뭐 교내 알바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.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좀 친숙하게 찾아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나눠드린 이제 리플렛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적어드렸지만, 가장 좀 쉬운 방법이 여러분 핸드폰에 네이버를 켜시고 이제 고려대학 학교 경력개발센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그 아이디가 학번이 안 나와서 가입이 안될수 있는데,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좀 찬찬히 보시고 뭐 아르바이트나 과외 신청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야심차게 이번 학기에 만든 프로그램인데, 저희가 이번 학기에 진로 교과목을 개설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수강 신청하셨나요? 아직 안 하셨어요. 다행이네요.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심리학과 양훈조 교수님이 기획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이 같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,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생애 그 이름이 생애 설계와 자기 이해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찾아나가야 할지 그런 로드맵을 함께 이제 배울 수 있고, 그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접 적용을 해보고 실습해 볼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. 그래서 이 과목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16주 동안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. 근데 이 과목은 유연학기제로 8주 동안 짧게 이제 단기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고, 그냥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연구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뭐 심리 검사도 할수 있고 실습도 해볼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은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과목이에요. 그래서 1학점짜리 과목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과목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수강 신청할 때좀 시간이랑 이제 과목을 좀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나눠드린 리플렛을 보시고, 또 저희 이제 센터가 4.18 기념관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계시는 건물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, 거기에 방문을 하시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데스크, 안내 데스크에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지 추천을 받고 싶다, 이렇게 여러분이 문의를 하시면 저희 그 데스크에 안내한 학생이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친숙하게 저희 센터에 많이 찾아오셔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